한 주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군 이슈. 그 안에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다. 김주철의 대한민국 현장 속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제주행 편도 항공권의 가격이 택시 요금보다도 떨어졌다는 기사. 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진짜요?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관광업계 직격탄을 맞았다는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저렴한 티켓을 끊어가지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제주도에 줄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안 가시는 거군요. 한번 보시죠. 예. 평소 수백 편의 비행기가 나고 들었던 제주공항. 네. 코로나19 여파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고 국제선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공항은요 텅 비어버렸습니다. 진짜 복잡한데 원래.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사람 많거든요. 평소와 비교하는 그 차이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죠? 아예 없네요 사람이. 분들이 많이 줄었나 봐요. 많이 줄었죠. 아, 한 어느 정도예요? 뭐 지금 비행기가 한 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90% 이상이 준 거죠. 아, 그럼 비행기가 지금 한 대만 뜨는 거예요? 네, 이것도 예, 이번 일요일 날 마지막 동방항공 하나 남았어요. 네. 이렇게 제주도로 오가는 발길을 뚝 끊어버린 사람들. 공항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택시 승차장도 덩달아 썰렁했는데요. 네, 빈 택시들이 그냥 쫙 그냥 줄을 많이 서 있네요. 승차장에서 수백 미터를 걸어가 봐도 그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 뒤에까지 그냥 다 빈 택시예요. 손님만 기다려요. 저기 네, 뒤에까지 있잖아요. 그냥. 저기 서 계신 분도 그냥 기사님.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기약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시내에 돌아봐도 한 두 바퀴 돌아도 시내에 손님 없으니까 여기밖에 올 수. 예, 여기 오면 차례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네네. 아침에 나오게 되면 한 6시쯤에 나와서 한 번에 보통 하루에 한 두어 세 번은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하루에 한 번도 못 뜨죠. 그렇다면 제주 유명 관광지 상황은 어떨까요? 기암절벽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으로 붐볐던 성산일 출봉. 하지만 유명 관광지라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야, 이 맛도 참 좋은데. 관광객 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언제나 관광버스와 또 렌트카로 꽉 차있던 근처의 주차장도요. 야, 텅 비었습니다. 꽉꽉 들어찼어요. 저렇게 빈 거 처음 보네요. 그렇죠. 저도 놀랐습니다. 네. 중국이 아니고 여기 대만 단체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뭐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국내인들이 이제 중국인으로 오해해가지고 홍콩이나 중국인으로 오해해가지고 꺼려한다고 관광지 들어가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에는 아주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계속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나 뭐. 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 또 다른 제주 명소 용두암 아시죠? 공항 근처. 예, 그렇습니다. 이곳을 가봤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손꼽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저기서 비행기 뜨는 거 보여요. 예, 평소 같으면 줄지어서 계단을 내려가야 할 정도로 붐비었을 이곳. 예. 그런데요, 지금은 한적함 뿐만 아니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한산하네요. 조용하죠? 예, 진짜 유명한 관광지인데 예. 여기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고 애들이랑 있다가 저도 이제 일주일 넘고 2주일이 거의 다 돼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좀 듣고 네네. 오게 됐죠. 그럴 때 보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줄도 안 서고 네네.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와봤는데 네. 오히려 손님도 없고 오히려 또 중국 관객들도 좋고 하니까 관람하기 좋고. 다음으로 제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누에마루 거리를 찾았는데요. 예. 주말 오후 시간인데도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는요 아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안녕 가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과 같이 영업 시간을 조정한대네요. 조정한다. 누에마루 거리 끝까지 가봤지만은 대부분의 점포는 영업 시간을 단축했고요. 몇몇은 당분간 문을 닫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 곳도 있었습니다. 그 떤비라도 다니는 손님이 예. 없잖아요. 이맘때면 원래 네. 많아야 돼요. 엄청 많았었어요. 아, 거리예요? 네, 거리에. 이 거리가 유독 심할 거예요, 아마. 네. 이 거리가, 여기가 이제. 왜 그렇게 심하죠, 여기가? 일단 중국인 매출 비중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리니까 한국인들이 꺼려하고. 게다가 이 거리를 다녀간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더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 아, 이게 결정타네요. 예. 하루에. 이게 연휴 기간이었죠. 18일부터. 네네.
1억 팔았잖아, 1억 6백. 네네. 한참 성수기 올라갔던 건데 이게 된 거예요. 하루에 3만 원 팔고. 9만 원. 어머. 이렇게 되니 뭐 이거 뭐. 제로라고 봐요. 성수기가 지난 후에 상황은 심각해졌다는데요. 아이고, 몇 분의 1이야 이거. 뭐 10배 차이가 있으니까 넘죠. 그걸 계속 마이너스를 메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관광지뿐 아니라 숙박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다 준비가 되고 다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주말인데도 객실이 좀 빈 객실. 주말에도요? 예. 내국인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이 리조트는요. 작년 2월 예약률이 65%였는데요. 올해는 30%로 절반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당황스럽죠. 많이 당황스럽고 이게 뭐 저희 제주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이런 추위로 지금 손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앞으로 올 관광객을 위해 전체 방역을 진행하고요.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물건이나 손잡이는 추가 소독을 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다 겁내하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객실은 비어있어도 계속 정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이번에 제주공항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방역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제주도. 하지만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주공항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방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객들께서 사실 직접 접촉하시거나 그다음에 밀폐 공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좀 많으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항에서는 특별히 카트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유아휴게실, 수유실 이런 밀폐 공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서 소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보기는 좋죠. 아, 그래요? 어떤 게 좀 좋다고 느끼세요? 내국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보여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안심 같은 거 주니까 그런 쪽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력 때문인지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이 이제는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PD님, 지금 관광업계 많이 지금 제주도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뭔가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재정적 부담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 5,700억을 비롯한 그 경영안정자금 1조 8천억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 업체에 대해서 세제나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서 조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고 정부에 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도 좀 받아낼 생각입니다. 긴장감으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